과거에 네. 정주영 회장이 아. 이제 대선을 나오셨다가 네. 이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하루 아침에 네. 이제 나는 정치 관두겠다 해버리니까 바로 그 당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고 그 현대차 하나씩 그 당 사람들에게 여러 대 나눠줬던 거 네. 바로 회수해 버리고. 회수가 빨리 안 되는 차들은 도난 신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통일국민당 네. 정주영 아, 네. 정주영 대표가. 네. 아 진짜 매정한 곳이네요 정치. 아, 무섭죠 정치판. 아, 도난 신고까지. 네. 그래서 같이 재미있는 또 풍경이 있었는데 그 정주일 의원이라고 이주일 의원. 네. 네. 그분이 이제 출마를 하려고 그랬는데 출마 선언을 해놓고 돌연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공항에 나간 거야 이 정주영 회장이 이제 민자당이나 이런 그 당시 여당이 출마 못 시키려고 출마 못 하게 하려고 그렇게 공작을 썼는데 그 공항에 도착해서 정주영 의원을 아니 정주일 이주일 그 코미디언을 정주영 회장이 차에 픽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SBS 기자가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SBS 가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밤샘 농성을 했어요. 농성을 하면서 민가도 불렀다는 거야. 사랑도 명예. 그건 아닌 것 같아. 양념 좀 치지 마요. 그래서 그 이튿날에 그 김동길 그 교수가 아, 예. 그때 같은 당이었거든. 아, 총재님 이게 뭡니까?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농성을 풀었다는 그 신문 기사에 나왔었어요. 그게. 하여튼 그때 시끄러웠죠. 결국 이주일 씨가 그러고선 국회의원에 당선됐죠. 예. 그리고 국회의원 한 번 하고 그만둘 때 정치가 코미디보다 더 웃긴 것 같다. 그 말을 남기셨죠. 네. 그 만약에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지지하고 있는 그분이 당선이 되면 5월 10일에 바로 청와대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다니? 어느 부분? 아니,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들어가는 순간 안에 계셨던 분들은 다 이제 퇴근하시는 완전 쑥 빠지는 건지 그리고 총리 지명은 어떻게 되는 거고? 바로 나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인수위 인계를 받을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인수인계 작업을 해주고 가야지 그 사람들이 그냥 가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지금 그 내정은 좀 되어 있습니까? 뭐 그거야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일이고. 아. 혹시 제 이름이 있습니까? 뭐 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지 얘기를 다 해봐요 한번. 하고 싶은 거 지원해봐. 국토교통부 장관. 지라시대로 어? 아니 아 기침을 하신다. 아니 근데 자유당원이 왜 대통합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합의 정치. 아, 통합의 정치를 해야지 협치를. 아니 낙하산 인사로 해서 네. 서울 구치소장 잠깐 해보시는 거. 아, 그거라도 좋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예. 아니 가시면은 네. 503호를 비롯해서 그리운 얼굴들을 많이 보실 수 그리운 얼굴. 박동지. 박동지. 아, 위원장님 웃기신데요. 네. 많이 하셨어. 아, 대단한 재치세요. 아, 예. 웃기시네. 아, 근데 위원장님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 문재인 후보하고 같이 이제. 행보를 같이 하시면서 또 작년 총선 때는 5.18 민주묘역에 가서 함께 뭐 무릎을 꿇고 참배하기도 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문재인 후보하고 가까워지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가까우십니까? 아니 뭐 저는 그분하고 예. 개인적으로 친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뭐 저도 이렇게 부침성이 좋은 성격은 아니고 그분도 뭐 이렇게 아, 안 좋습니다. 막, 제가 압니다. 그거는 알아요. 아무나 제가 붙잡고 형님 동생 하면서 뭐 친하게 이렇게 하는 성격은 아니시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친하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 철학이나 노선에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같이 간다 하는. 그 위원장님도 패권주의자입니까? 글쎄요, 전 패권주의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패권주의는 그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거 예. 그냥 후보가 정하니까 예. 반대론자들도 찍소리를 못하고 후보 하자는 대로 하자 이러지 않습니까? 당론이 바로 예. 되는 예. 당론이 180도 변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단 한 번도 이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누구도 말 한마디로 당론을 바꾼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의 패권이 더 강력한 거죠. 자, 그래서 문재인 후보하고 같이 이렇게 정치적 뭐 운명을 같이 하다시피 하셨는데 그분의 강점, 끌리는 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렇게 막 사람을 마구 끌어들이고 설득해서 예.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러는 성격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과는 좀 다른데 이른바 보스 기질 같은 게 예, 전혀 없다. 그런 거는 없으시죠. 근데 예. 뭐랄까 이 낮은 자세로 소통한다는 네. 그런 겸허함.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그게 맞는다는 거죠. 예. 옛날처럼 이렇게 카리스마로 예. 강력하게 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십보다는 요즘 시대에는 이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네. 낮은 자세로 가는 그런 소통의 정치. 왜냐하면 이제는 그냥 지도자를 뽑아놓고 알아서 끌고 가라 이러는 시대는 지났으니까요. 이제 국민과 함께 국민의 뜻을 따라가면서 네. 그런 시민 주권 시대의 정치에 맞는 분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위원장님 이제 아버지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신데. 아 그래요? 아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나만 아는 거였어. 아. 닮았다 했는데. 우리 김 대통령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은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적절하다라고 뭐 하나 말씀하시냐 했을 때는 당연히 문재인 후보라고 얘기하실 것 같지만 예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됐던 간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마 그 사람을 이렇게 지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정통 민주 세력이고. 이 국민의당은 아무래도 이 정체성이 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처음에는 진보층 호남에서 표를 좀 얻으려다가 잘 안 되니까 자기는 뭐 촛불 집회에 나간 적도 없다. 이렇게 다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이 아닌 것을 아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 뭐 햇볕 정책도 포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또 뭐 북한이 주적이라고 말 안 하면 안보관이 의심스럽다 이러면서 보수 쪽에 표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치는 절대 저희 아버지께서 지지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김 대통령님이 살아계실 때 박지원 대표가 와서 네. 대통령님, 저희가 따로 당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살아 계셨다면 그런 말을 감히 꺼내지도 아, 엄청 웃기시네요, 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뭐 이 저희 아버지를 과거에 모셨던 분들을 이 분들이 네. 일부 좀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예. 이제 아니 그 어른을 모셨던 분들인데 왜 저러냐 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런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네. 대권을 차지하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 엄청 웃기시네. 어. 원래 그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굉장히 유머가 유머로서 네. 하시고 아, 흐뭇해 하시고 와. 아, 웃기시네. 네. 아, 진짜 생각보다 그 그러면 우리가 또 맘마 있으니까. 네. 어머니 표심은 어머니 표심. 네. 아, 이희호 여사님. 네, 아, 지금 궁금합니다. 한때 저 안철수한테 가 있었다는 또 아, 그거는 그쪽에서 지어낸 얘기. 아, 지어낸 얘기로. 엄마 마음은 아들이 제일 잘 알죠. 제일 잘하지. 예. 저희 맘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지원해지 마세요. 아, 끝난 다음에 투표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죠, 그건. 아, 근데 이번에는 네. 아무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그 이제 그 뭐 아, 의사 표시를 안 하겠다라고 아, 하셨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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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들 못 이깁니다. 아들이 아들이긴 엄마가 없어요. 아, 어 맞다 맞다. 어 맞다 맞다. 네. 혹시 새 정권에서 뭐 맡고 싶으신 일 같은 거 이렇게 어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에 여기 나왔을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네, 그때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네. 가까워졌으니까. 특별히 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자리는 원래 제 체질에 별로 맞지가 않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네. 이 그런 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아유 장관 그런 자리 아니고요. 그냥 옆에서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좀 도울 수 있는 자리에 뭐 평양 특사 하게 된다면 외교안보 수석 네. 글쎄 너무 거창한 자리는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예. 아, 적당한 총리 정도. 아 제일 아, 너무... 크게 웃었습니다. 예. 제일 크게 웃었습니다. 어이 없어서 웃은 거죠. 아, 어이 없어서.